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 모두분에서 축하를 드렸는데 제가 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승용을 타게 되면 이전 사람이 차를 열쇠를 받아보는데 차를 그곳에 안 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 20km 막 찾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혹시라도 그분이 밖에다가 승용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하에 있었는데 막 찾아보려다가
6년 정도. 70년을 간다고 하면 6년 정도 밥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기 다섯 번째는 되게 표정이 안 좋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하는 것은 7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웃는 것을 얼마나 웃느냐 하니까 88일밖에 웃지 않는다고 해요. 어린이들은 태어나면 한 300에서 한 500번 정도 화면 웃는다고 어떻게 눈을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7에서 15번 정도 하루에 웃는데요. 저는 더 웃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웃지 않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277일 정도는 각자 다른 취미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제가 이 말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고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아 그럼 왜 내가 못 웃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왜냐면 아, 저 사람이 느낌표를 이렇게 딱 떠받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책임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로는 책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니면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학생인 학생으로서 그리고 뭐 부모님들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맡은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 무게로 느껴지고 그것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긍정적이었던 그 책임을 나누고 어느 순간인가는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 그리고 의무라고 느껴지는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웃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목표하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되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았던 그 긍정적인 단어가 조금만 더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막연하고 미래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달성되지 않으면 더 이상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졸업한다든지 지금 단기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웃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길이 여러 갈래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불확실한 미래의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미래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뭔가를 기대하려고 어떤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 같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래라는 주어진 시간은 감사하지만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럼 하나님은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자,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면 자, 제가 감사를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감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까 생각해보니까 감사의 속성 자체가 과거를 돌아봐야지 감사를 저 지금 그림을 잘 안 보이는데 뭐냐면 before and after예요. 옛날에 개발되지 않았던 땅이 지금 개발된 그런 모습이고 어떻게 문제였던 상황들이 새롭게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거 참 감사했었지 하는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듯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서 살기 때문에 미래를 자꾸 걱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는 못 보게 되고 결국에서 감사를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현재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과거가 현재 아주 좋은 건물들로 바뀌고 휘황찬란하게 바뀌었지만 이것이 미래를 돌아보면은 여전히 또 과거로서 남아있고
싶고 나는 정체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느끼면서 여전히 묻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뭐라고 하니? 뭐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수님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기도하게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게.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 찾고 싶거든요. 성경은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인데 그런 뜻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해놓은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고 이것의 공통점 보니까 어떤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봉사에 감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라는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좋죠. 너무너무 좋고 지나간 말씀이지만 하나님 전 너무 힘들다는 거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고 난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 사람들로부터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너 이거 계속 보면서 조금 나를 기억해 주겠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라 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무슨 카드일까요? 액션 카드. 자, 한번 볼게요. 그 카드는 뭔지. 하나님이 주신 카드가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가치 있게 하셨거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의 첫 번째 상징물과 같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시고 우리하고 의지하고 계신다는 것의 상징물과 증표로서 이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볼게요. 이것이 빼앗겼을 때, 블레셋한테 빼앗겼을 때 되게 슬퍼했고 눈물 짓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블레셋한테 뺏겼지만 나중에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누르면은 다윗이 막 아시잖아요. 뭐 옷이 이렇게 뭐 올라오고 있는데 애복이라는 옷만 입고 있다가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했었다. 흘러내리는 옷이 올라가고 그 정도로 그 언약궤가 당시 사람들한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복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 중에서 첫 번째는요 만나가 있었던 금항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쌀이나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요 물이나 하나만 보게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중요한 상징물 가운데 하나님이 저 세 가지를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의 길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 보면 자, 금색이죠? 당연히 금강아리겠죠.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만나. 아 이게 뭐지? 하던 그 뜻이 만나는 거죠. 자, 그 이전에 이 만나를 얻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저기 모세가 보이는데요. 보이나요? 모세 어디 갔니? 모세 좀 나와주세요. 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드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려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하고 힘들게 못 먹고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쭉 저기를 하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기쁨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인도를 해 주시는데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뭐 공유도 돌밖에 없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너무 더워요. 하나님. 아 모세가 뭐 아마 막 짜증 내는데 아 이걸려면은 거기서 차라리 힘들게 잘 나가면 그래도 거기다 먹을 거라도 있었지. 아 진짜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되게 죽을 것 같네. 막 이러면 아 너무 따뜻하고 덥다고 막 하면서 짜증 섞인 말들을 막 계속해서 했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들이 불평이 얼마나 크게 다녔는지 모세한테 야 먹을 것 좀 내놔 라고 이야기했던 게 민수기 11장 4절에는 그들의 탐욕이 크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그 책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먹고 살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 힘들었지? 근데 이제 너희들 걷으면 돼. 너희들 이렇게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거기를 이렇게 걷어서 너희들 먹으면 돼. 근데 그것도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뭐 주의 안식일이 되기 전에 두 번 걷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것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변화시켜 싶으셨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아론의 산란지팡이. 아론의 산란지팡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한번 눌러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배가 뜨뜻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그런 집안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모세한테 찾아가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번 눌러볼게요. 모세, 너 이제 늙었잖아. 어? 근데 왜 너만 자꾸 우리를 인도하고 너만 자꾸 나를 이렇게 나도 이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 나도 이제 조금 더 잘 살 수 있어. 나의 기대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민수기 16장 13절에는 이전판에는 너를 언제부터 우리의 왕으로 네가 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해?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가 언제부터 우리보다도 높아지려고 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어째 그들보다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었죠.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죠.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높아지고 싶고 더 나은 위치에 가고 싶은 것,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럼 열두 지파에서 각자 기름 써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내놔봐. 해가지고 17장 2절에 같이 보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이러다가 감복숭아라고 보내드리면 살구나무도 이렇게 살구 꽃이 피고 막 살구 열가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시죠. 그들이 권위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권위를 가지자. 권위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했겠죠. 사람한테 도움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서는 방식,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궤 안에 넣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물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언약궤,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동안에 40일 동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이제 있어야지 우리를 좀 이끌고 이렇게 할 텐데 보이지가 않네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6절에 이것을 안목의 정도로 보여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으로 내 눈에 이렇게 탁 이렇게 결망물이 보여야지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앞에 설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다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했던 잘못이 이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당신의 발신이 이렇게 소의 형상이라고 했었는데 아기를 이렇게 달궈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방식의 그런 잘못된 시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는데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그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띵 이렇게 이미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십계명에는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이것이 더 넘어서서 민수기 5장 11절에는 자그마한 여인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 이렇게 치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는 벌이 그거잖아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늠했던 여인이 민수기 5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기가 가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닥에 있는 티끌과 그리고 물을 섞어서 먹으면 다리가 뭐 떨어진다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리가 마르거나 아니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늠한 거라고 판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 그렇게 마셔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이미 가늠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만남을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저 금송아지 사건들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너가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아론의 사랑의 지팡이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법궤의 세 가지를 볼 때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생각이 났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맨날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이동사람한테 이동하는데 이렇게 천막에서 장막을 짓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겠죠.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과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쩌지? 어쩌지? 하나님만 뭐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니 난 여전한데요? 그래 그랬었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몰랐다고요. 아유 저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였었나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몰랐다고? 아니야 나 너한테 지금 옛날부터 너의 본성은 그거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어. 뭐 언제? 언제지 궁금하지? 근데 그 처음이 창세기 때부터 거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에서 자, 한번 볼게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다는 거잖아요. 보암직하다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고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더 지혜롭게. 그죠? 먹음직하다. 근데 육신의 정보. 그런 것들을 이미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미 다 들어왔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그대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죠. 아 우리의 본성은 그것이다. 그 문제는 그대로 그냥 안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건데요? 라고 하니 하나님이 쭉쭉 넘겨볼게요. 자 그들의 슬픈 결과를 전했었는데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가 들고 있던 그 세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냐? 하나님이 저 네모난 판과 그리고 그 뚜껑으로 덮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저 뚜껑이 뭐냐면은 속재소 속재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멋이 시시라고 하는데요. 아우 되게 욕같죠? 뭐죠? 여기로는 자 여기에 볼게요. 저게 자비의 자비라는 뜻이죠. 당시에 구약에서의 뭐 구원이라 그러면 뭐 수영자들이 수영하다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끄집어 올리셨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개념은 그들이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 너의 모든 죄악들은 다 있어. 알지? 근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완전히 나의 자비로 너희들의 그런 허물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만 있지. 나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다시 그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있는데, 하나님 덮어진 것으로만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더 강력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한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법계 언약계에다가 뭘 붓냐면 피를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의 완전 문제들이 완전히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우리의 본성과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완전히 차지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 그 누구, 그 당시 피를 뿌리는 거, 옛날부터 피 없이는 뭐 그런 재산이 없다 했던 그런 맥락들이 다 그거예요. 뭐 이렇게 피개구리 파리 같은 것들, 이렇게 메뚜기, 그다음 종자들과 같은 유월절 사건에서 저렇게 무서운 피만 하는 거나, 아니면은 아담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을 때 그 가죽옷을 덮기까지의 희생, 그 안에서도 피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그 보혈이 많이 능력있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저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키게 하십니까? 뭐 불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천사들을 위해서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성막과 지성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휘장에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천사 그룹들,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막고 있었던,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룹과 천사들, 언약의 모양도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열쇠와 같은 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인 것이고, 에덴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들어가는 지성소의 그 그룹들이 막고 있는 것도, 찢어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덮으시는 분, 자비로서 감사하시는 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뚫어버리시고 통과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그 마지막 카드를 기억하시고 힘든 인생에 따라 잘 되진 않겠지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책임과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더 높은 기대와 또